비굴한 저자재로는 주권도 유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겠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닙니다.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급격한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그리고 역대급의 세수절 부진이라는 3대 위기 속에 하염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OECD에 이어서 IMF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 성장 전망이 4번 연속 떨어진 국가는 G20 가운데 우리가 유일합니다. 재벌, 초부자들의 세금을 수십조씩 깎아주고 전 정부 탓만 하는 사이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IMF가 걱정됩니다. 비상한 위기의식으로 퇴행적인 정책 기조를 전면 철회해야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부채 부담 경감에 두고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으로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는 국민의 삶 앞에 책임감을 느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곧 9주기를 맞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더욱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원합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면투심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유족들의 상처를 해집는 염치 없는 행정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 정상화법을 바로막았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 의견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혹여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노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라는 것이냐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진당인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